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제1 섹션 폼 작성 기본 가겠습니다. 자, 우리 폼의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폼 FORLAM 무슨 뜻이 있느냐라는 거죠. FORLAM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유형, 형태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테이블에서 쿼리에 의해서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그렇죠, 폼에서 입력을 하고 나타내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서 쿼리에 의해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폼에 의해서 보여주고, 그죠? 출력해주고 화면에다가 또 입력하고, 그 개념이에요. 됐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표시한다. 일반 유저가 사용하기에는 폼이 편리하거든요. 가겠습니다. 폼은 테이블이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는 개체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가지고 폼을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 데이터의 입력, 수정,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고 수정하는 게 이제 편집이죠. 편집 작업을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체이다. 자, 폼의 기능이고요. 특징이면서. 그 다음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할 경우에 연결된 테이블이나 쿼리에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폼은 보고서라든가 매크로 모듈 등과 연결시켜 해당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폼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폼은, 그러니까 보안성을 높여준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 형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폼이라는 거는 그 보안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와는 달리 이벤트 설정할 수 있다. 이것도 좀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에는 그 테이블이나 쿼리의 데이터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운드 폼이 있고요. 바운드는 뭐 묶여있는, 연결되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언바운드 폼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데이터가 연결되는 거는 바운드, 연결되지 않는 거는 언바운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폼의 표시 형식 가겠습니다. 폼의 표시 형식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잠시 후에 엑셀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릴, 엑세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칼럼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레코드를 한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각 필드가 필드명과 함께 다른 줄에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테이블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각 레코드의 필드는 한 줄에, 그러니까 행이 되겠죠. 레이블은 폼의 맨 위에 한번 표시가 되는 게 바로 테이블 형식이고, 데이터 시트는 폼의 데이터 시트 보기 형식으로 우리가 많이 봐왔었죠. 그 다음에 맞춤은 맞춤 형식으로 폼 마법사에서만 지원된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맞춤 폼 마법사에서만 지원되는 거고 자동 폼에는 없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류도 네 가지인데요. 잠시 후에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컬럼 형식, 데이터 형식, 데이터 시트 형식, 맞춤 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14년도 6월 달에 아직 우리가 보고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보고서에 생김새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폼도 이 유형을 가지고 얘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썰렁했지만 결국 해봤냐 안 해봤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따가 폼 마법사에서 다시 한번 생김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의 구성 요소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폼의 구성 요소. 지금 왼쪽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오른쪽처럼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부분 여기를, 이거는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바로 폼을 선택해주는 폼 선택기입니다. 그래서 폼의 디자인 보기 전체를 선택하거나 또는 폼의 속성을 표시해줍니다. 더블 클릭해주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폼의 속성이 열린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폼 머리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전체적인 폼이 있으면 거기에 머리글이 해당된다라는 거죠. 여기처럼 지금 인사관리 시스템, 주식회사 유경,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폼이죠. 폼. 폼의 머리글이에요. 이게 이 폼의 머리글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여기는 데이트 날짜죠. 여기 날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페이지 머리예요. 페머. 이거 폼머.
우리 요즘 하도 약자를 줄여서 얘기하기 좋아하죠. 폼머 됐죠? 이거는요 페머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폼머리글 페이지머리글 폼머 다음에 페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와요. 본문은 우리가 이제 설계한 필드 사원번호 성명 바로 이 부분이죠. 쭉 나타나게 되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페이지 바닥글이에요. 페이지 바닥글 보니까 몇 페이지 전체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폼 바닥글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시스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아까는 폼머 페머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는 페바가 페이지 바닥글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폼 바닥글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페이지 이게 뭐예요? 페이지 바닥글이죠. 페이지 바닥글이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폼 바닥글은 페이지 바닥글 바로 전에 찍혔어요. 이거 여러분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번 시간에는요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됐죠?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폼 바닥글이 맨 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페이지 바닥글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구역 선택기가 되는 거고요. 각 구역을 선택해 주는 개념 바로 이 부분들이죠. 여기 각 구역을 선택해 주는 거. 그래서 폼 머리글, 폼 페이지 머리글, 본문 페이지 바닥글, 폼 바닥글. 됐죠? 그다음 눈금자, 눈금자는 바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 정렬 탭에 표시 숨기기 그룹 가서 눈금자 표시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폼 머리글. 폼 머리글이라는 거는 폼의 제목. 그 다음에 각 레코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들을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폼 보기. 예를 들어서 이제 단일 폼에서는 상단에 매 레코드마다 표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첫 번째 페이지 위쪽에 한 번만 표시된다. 바로 요거예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첫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위쪽에 한 번만 표시돼요.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폼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이 페이지 머리글이라는 거는 뭐 제목 날짜 페이지 번호 삽입 삽입 그림 이런 것들요. 아까 우리 날짜 집어넣었었죠. 얘도 정렬 탭에 표시 숨기기 그룹에 가시면 페이지 머리글 바닥을 표시할 수도 있고 숨기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뭐요? 페이지 머리글. 자,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만 확인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본문 세부 구역이죠. 그래서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그 테이블 그 다음에 쿼리가 실제 레코드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형식에 따라서 화면이나 페이지의 단일 폼 또는 연속 폼으로 선택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눈금은 이제 우리가 그 정확하게 그리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같은 걸 배치할 일이 있을 때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각 페이지 아래쪽에 인쇄하는 정보 날짜 페이지 번호 삽입 그림 이런 것들 얘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로 표시 숨기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폼 바닥글 폼 바닥글은 각 레코드의 폼의 사용법이라든가 지시사항 명령 단추 등 레코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거고. 자, 이거죠. 조심해야 될 거 폼 보기 그러니까 단일 폼에서 하단에 매 레코드마다 표시가 되나 중요한 거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본문 다음 예요. 예, 본문 다음 결론적으로 페이지 바닥글 전에 한 번만 표시됩니다.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예요. 얘가 바로 폼 바닥글인데 만들 때 뒤에다 만들었지만 그죠? 페이지 바닥글보다 먼저 나온다고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 전 그러니까 본문 다음에 한 번만 표시가 된다. 폼 바닥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 끝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 뭐 폼 작성하고 이런 거 어렵지 않으니까. 자, 폼 작성하기에 가겠습니다.
폼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 원본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디자인 보기에서 테이블이나 쿼리의 데이터를 디자인하고 폼 보기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한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설계한다. 디자인한다. 폼 보기에서 데이터 입력하거나 수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디자인 보기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폼 보기 상태예요. 됐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폼 디자인을 이용해서 폼 그 작성하기인데 폼의 필드를 사용자가 직접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컨트롤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연결되는 거 바운드 폼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는 언바운드 폼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바운드 폼, 폼에서 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 등이 가능하다. 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한, 편집이 가능한 거 바운드 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데이터 연결되지 않는 거 언바운드. 그래서 바운드만 알고 있으면 바로 게임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거예요. 폼 보기 단일 폼에서 디자인 탭의 보기 그룹에서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기만을 했을 때는 이렇게 돼요. 폼 머리글 그 다음 당연히 이제 본문이죠. 그 다음에 폼 바닥글 됐죠. 매 페이지마다 폼 머리글 본문 폼 바닥글 폼 머리글 본문 폼 바닥글 자 이렇게만 보여줘요. 그런데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달라져요. 자 오피스 단축 눌러서 인쇄해서 인쇄 미리 보기 아시죠? 뭐 엑셀에서도 똑같았으니까 자 얘는요 아까 우리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인쇄 미리 보기에서만 열린다 보인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자 폼 머리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본문 그죠?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쇄 미리 보기 때문에 여기에 페이지 머리글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여기선 안 보였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지 바닥글 바로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페이지 머리글 그 다음에 인쇄 개념이기 때문에 페이지 바닥글 여기 본문 됐죠?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그 다음 본문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페이지 바닥글 그 다음 폼 바닥글이 어디에 열렸나 보세요. 어디에 인쇄되나 보세요. 페이지 바닥글 바로 앞에 아까 이거 제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됐죠? 그래서 페이지 개념은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우리 폼 한번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탭이에요. 역시 폼 그룹에 가면 이제 폼 디자인이 있어요. 이것도 직접 한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인사 테이블인데 만들기에 가서 역시 폼 디자인이에요. 폼 디자인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필드를 추가해야 되니까 기존 필드 추가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모든 테이블 표시가 나타나면 모든 테이블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줄이죠. 우리 인사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 테이블의 필드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드래그를 하게 되면 위치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잡기가.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 위치를 딱 맞춰서 자기가 잡아주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드래그 하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필드가 다 왔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요 정렬에 가시면 바로 이 부분이죠. 표시 숨기기 아까 우리 눈금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금자 요 두 개는 이제 나타내기 하는 게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로 폼 머리글 바닥글이에요. 폼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에 얘가 바로 페이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그럼 지금 다 나타났는데 조금 위로 줄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닫을까요, 이제?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페이지 바닥글, 폼 바닥글이 같이 만들어졌죠? 위로 좀 올리고. 이렇게 되면 한눈에 다 들어오죠? 예, 됐네요. 요렇게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폼 머리글이죠. 제가 여기다가 레이블로 그냥 폼 머리글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페이지 머리글 그 다음에 여기는 페이지 바닥글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바닥글이에요. 바닥글
그 다음에 여기는 폼 바닥글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폼 머리글, 폼 바닥글, 그죠? 페이지하고 상관된 부분 안 나오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기억나시죠? 폼 머리글, 폼 바닥글만 나와요.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폼 머리글하고 폼 바닥글만 계속 열렸지, 보였지. 페이지하고 연관된 부분은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죠? 본문, 본문, 본문. 여기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는, 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는, 지금요. 위에 올라가 보면, 폼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보이죠? 이제 페이지 머리글이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지금 페이지 바닥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가니까 보세요. 페이지 머리글 폼 바닥글이 어디 있나 보세요. 페이지 바닥글 바로 위에 폼 바닥글이 있죠. 됐죠?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폼 바닥글의 위치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인쇄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이 보인다라는 거 직접 보여드렸어요. 됐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폼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닫고요. 닫고,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 다시,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우리 이 폼 선 이게 이제 구역 선택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속성이 열리죠. 그 다음에 그 레코드 원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이런 식으로 자 됐네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자,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테이블이나 쿼리 등 원본 데이터를 직접 지정한다. 그리고 이제 바운드 폼, 바운드 폼만 작성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마법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얘도 직접 가겠습니다. 자, 이거 저장하지 않고요. 자, 만들기 마법사 기타 폼에 오시면은 폼 마법사가 있거든요. 폼 마법사를 누르게 되면 지금 폼에 어떤 필드를 넣겠느냐. 그래서 테이블하고 쿼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사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필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눌러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뺄 수도 있고 한꺼번에 갈 수도 있고 한꺼번에 뺄 수도 있고요. 됐죠? 우리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제가 시험 문제 앞으로 언급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그림 보여주고 이게 뭘까요? 얘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고서에서 한번 냈기 때문에 이제 폼에서도 내겠죠. 다른 출제자가 보고서에서도 냈네요. 폼에서도 한번 내야지. 그렇죠?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컬럼 형식이고요.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자, 테이블 위에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 시트는 좌우 다르죠. 그 다음에 맞춤. 그래서 우린 일반적인 컬럼 형식.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타일을 사용하겠느냐. 스타일 종류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씩 한번 시간 나실 때 선택해 보시고요. 다음, 그다음 폼에 어떤 제목을 지정해 주겠는가, 그죠? 그다음 폼 정보를 보거나 입력하겠다, 폼 디자인을 수정하겠다 선택해 주고 마침. 자, 이런 식으로 마법사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기, 그죠? 또 여기서 디자인 보기 다 된다라는 거죠. 레이아웃 보기, 그다음에 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됐고요. 마법사를 이용해서 폼 작성하기. 자, 이번엔 자동 폼 만들기 가겠습니다. 폼의 형식, 예를 들어서 이제 컬럼 또는 칼럼, 그 같은 액세스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컬럼이나 데이터 형식,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이제 엑셀에서 배운 그 피벗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체의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하게 되면 폼을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그래서 자동 폼 만들기예요.
그래서 얘는 만들기 탭 폼 그룹에 가서 그냥 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폼 스타일 변경할 수도 있고, 그 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서식 탭에 가서 자동 서식 그룹 선택한 다음에 스타일 적용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자동 폼 만들기 가겠습니다. 자, 얘도 닫고, 자, 만들기에 그냥 이 폼이에요.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할 폼. 자, 얘는 뭐냐면 폼 보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분할해서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도 가겠습니다. 자, 얘도 닫고요. 저장하지 않고 만들기에 폼 분할 얘죠. 자,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아래 시트 데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 항목 폼 만들기. 자, 여러 항목 폼은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되는 폼이다. 바로 갈까요? 만들기에서 여러 항목. 됐죠?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일명교훈하게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폼 다루기. 자, 폼 아까도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폼 보기가 있고 레이아웃을 보는 게 있고 이제 디자인하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가 있다라는 거죠. 각각의 기능들 좀 알고 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는 이 화면은 아마 이제 계속 보셨기 때문에 컨트롤을 아직은 안 배웠어요. 우리가 컨트롤을 사용해서 폼을 설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보기 형식이다. 폼을 설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형태, 디자인 보기. 그다음 원본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추가 및 수정은 불가능하다. 당연하겠죠.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디자인만. 그 다음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컨트롤 그룹, 바로 여기인데요. 가서 컨트롤 목록이 표시가 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폼 보기.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폼 보기하고 레이아웃. 자, 폼 보기는 말 그대로 이제 폼을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 수정이 가능하다. 이 상태. 그 다음에 레이아웃. 각 컨트롤에 실제 데이터가 표시가 돼요.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이 수정이 가능하고 레코드의 크기를 설정하거나 폼의 그 시각적인 모형을 변경하는데 유용하다. 그게 바로 레이아웃이죠. 그죠? 그래서 각 컨트롤에 실제 데이터가 표시된다.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얘도 직접 한번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폼 보기, 레이아웃 보기, 바로 디자인 보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폼 첫 시간 강의해 드렸는데 폼의 구성 요소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폼의 특징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어렵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폼의 주요 속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